우리 집 막내 설기예요. 6년 전에 애견샵 주인이 포메라니안이 인기라면서 추천해줬어요.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키우는 개는 말티즈, 요크셔테리어, 시추, 보통 이 세 가지 종 중 하나였는데 언제부턴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처음 설기 입양했을 땐 포메라니안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시바견이랑 웰시코기가 여기저기 자주 보여요. 시대별로 유행하는 견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뀐 90년대부터 작은 개가 점점 많아졌습니다. 2000년대 들어선 TV나 인터넷 매체에 등장한 개들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. 한때 상근이가 유명해지면서 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고 사랑이 내 큐로가 등장하자 다리 짧은 견종이 유행했습니다. 또 산채가 나오자 장모 치와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. 문제는 유행이 지난 후 특정 견종이 화제가 되면 곧바로 시장에 대량 공급됩니다. 그 다음 휴가철 유기견 보호소에는 그 특정 견종이 유독 붐입니다. 신상품 사듯 유행에 휩쓸려 샀지만 그 개는 생각보다 커지고 생각보다 사납고 생각보다 털이 많이 빠집니다. 그리고 주인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. 쉽게 산 만큼 그 개를 버릴 때도 자신을 쉽게 정당화하곤 합니다. 정말 사소한 이유로 동물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강아지 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것에 꽂혀가지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포기할 때는 별별 이유가 많습니다.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가 않거든요. 15년 이상을 같이 해야 되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매년 버려지는 개는 약 10만 마리, 하루 평균 274마리인 셈입니다. 각가지 이유로 버림받는 반려견. 가족은 유행이 아닙니다.